특별히 금식 기도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63년 3월 30일 한참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소집을 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에게 이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 한달 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우리의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린 이러한 재앙, 민족끼리 싸우는 남과 북이 싸우는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회개의 기도를 금식하며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863년 4월 30일 날미 합중국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제 국가적인 그러한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루 동안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시민들은 남부 지방 반란을 일으켰던 남부 지방에 속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가게 문도 닫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개월 후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이 북쪽 군대, 북부 군대가 아주 대승을 거두고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전쟁이 종식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이제는 인종과 피부색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평등하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미국에 와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자유와 박애와 평등이 넘치는 거대한 미합중국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공공에 처해 있을 때 초대교인들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와 니느웨 성의 회개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재앙이 그 민족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조국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그 성이 훼파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발령을 내리고 급기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53일 만에 성전 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억압과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즉시 나타나는 놀라운 위력이 바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바로 하만의 관계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 에스더는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에스더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이에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한 모든 유대 백성들은 생명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읍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고 훼파될 것이다. 이렇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그 니느웨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니느웨란 나라는 참으로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도성에 이방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들은 아주 처참하게 잔인하게 살육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도성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을 믿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셨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모두가 다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배옷을 입히게 하고 재를 뿌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치시고 니느웨 성이 다시 멸망하지 않고 회복되게 해주셨다는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당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당세대의 사람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오히려 그 악하고 정말 잔인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대의 사람을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지금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하심의 채찍을 우리가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경성하며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금식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금식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겠는가? 금식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금식 꼭 해야 되나? 그냥 기도하면 됐지. 그러나 이 금식의 위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 지금 금식할 때다라는 것을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금식하는 것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우선 몸의 건강에 매우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다른 종교에서도 금식을 하는 건강을 위해서 또 의학적으로도 금식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8가지의 이러한 금식이 우리의 몸에 끼치는 좋은 영향,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은 음식을 일단은 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폐하게 되면 맨 먼저 좋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은 일단은 세포들이 뭐 간세포에서는 화학공장으로서 뭐 해독하고 또한 조혈도 하고 합성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간에서 합니다. 그러면 간이 쉬게 되죠. 그리고 세포들이 쉼을 얻어서 그 세포 속에 끼어져 있는 그러한 노폐물들을 배설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각 모든 세포, 심장세포이든 간세포이든 뇌신경세포이든 그 세포가 쉼을 얻고 해독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breakfast란 그 영어의 그 아침이란 그 단어를 보게 되면 break란 말은 뭡니까? 깬다는 말이죠. fast란 말은 금식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은 장기간 우리가 저녁 먹고 일찍 먹으면 한 12시간 정도 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금식을 깨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자면서 우리의 그 모든 세포의 대사가 활성화되고 또한 해독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하자 같으면은 8가지의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당뇨 조절이 쉬워지는 것. 당뇨 조절. 우리가 이 금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한 끼만 굶어도 됩니다. 처음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은 한 끼 굶을 필요도 없어요. 아침 점심은 드시고 저녁은 좀 일찍 드세요. 한 6시 정도 저녁을 가볍게 들고 그때 아침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가 금식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조금 이것이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면은 이제 저녁을 굶는 거죠. 저녁. 이 저녁을 굶고 아침까지 있게 되면 그 아침 점심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하면 약 20시간 정도의 금식 효과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진전이 되면은 점심도 금식하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 금식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따르는 그 엄청난 효과를 우리는 의학자들이 이미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당뇨 조절이 쉬워지는데 왜 쉬워지느냐? 이것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 당뇨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 인슐린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슐린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먹은 당을 포도당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 포도당을 인슐린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세포에 넣어주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슐린이 고장이 나게 되면 적거나 양이 적거나 또 인슐린이 그 당분을 갖다가 그 잡아서 수용체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 속에 당이 올라가겠죠. 그게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세포는 그 당 에너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피곤하고 아주 지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바로 인슐린의 그 저항성, 인슐린이 잘 이
포도당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체와 인슐린의 저항성이 좋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당뇨 조절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뭐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꼭 무슨 뭐 당뇨 식이요법을 잘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한 끼씩만 금식한다든지 이러한 것만 해도 당뇨 조절이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끼 금식을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되게 됐다 이겁니다. 심장 질환도 부정맥 이것도 심장의 세포가 염증이 생기면은 부정맥이 쉽게 되기 쉬워요.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가면역성 질환들 뿐만이 아니라 난치병에 속하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난치병에 치료하는데도 금식의 효과가 놀랍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부정맥이 있는 분들, 저도 부정맥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는데 매일 한 끼,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점심을 금식하는 것이 습관화돼 버렸어요. 처음에는 한 달만 하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금식을 푸니까 많이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심은 먹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끼만 금식을 해도 그 심장이 강화되고 부정맥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혈압이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한 끼씩 가끔 금식하는 것이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또한 중풍병이라든지 심장 협심증,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장질환은 전 세계인의 32%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어요. 3명 중에 1명이 심장병으로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심장질환의 위험이 아주 반감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뇌 기능을 향상시켜요. 왜냐하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합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 또한 파킨슨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을 감량케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이러한 뭐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은 보존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금식 후에 요요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우리의 단백질 근육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배로 증가하고 또한 이틀을 금식하면 성장 호르몬이 다섯 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효과입니까? 또한 금식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왜냐하면 세포의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역할, 해독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수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짐승들의 그 실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쥐 실험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했더니 그 쥐가 말이야, 실험 쥐가 83%의 생명이 더 늘어났더라 이거예요. 10년이면 18년을 살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예로서 이와 같이 금식은 노화를 예방하고 지연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덟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암 예방, 쥐 연구에서 이러한 그 종양의 형성을 차단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금식, 그 결과가 항암 치료의 화학요법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은 그만큼 암이 그 진전되는 것을, 전이되는 것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항암 치료의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그러한 의학적인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기적이고 간헐적인 금식, 이것은 어떤 기도를 떠나서도 금식 자체가 우리에게 건강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영육간에 커다란 위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금식의 효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육신적인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처음에는 머리가 무겁고 또 두통도 있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사실 뭐 열흘씩 20일씩 금식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한 3, 4일이 지나면 이러한 모든 두통과 어지럼증이 쫙 사라집니다. 배고픔도 사라져버려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정신적인 그러한 기능이 향상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성격이 온순해집니다. 자폐증이 있거나 또한 정신분열, 이러한 비행 청소년, 이러한 증상들이 금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라지는 것을 정신과 병동에서 그 연구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약 20일 동안 물만 마시는 금식을 행하게 해봤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30일간 무공해 유기농 식품을 나중에 들게 했더니 정신분열 환자 중에 70%가 6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대학에서도 28명의 정신분열 환자에게 금식치료 요법을 실시했더니 60%가 질병에서 크게 호전이 되고 해방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결과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 우리는 그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는 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초대 교인들은 습관을 쫓아서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이와 같은 습관적인 금식,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그 성 어거스틴은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음식을 즐겨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의 위장이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탐식, 위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너는 나의 주가 아니다. 그리고 위와 입천장을 일단은 격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뭐 물론 좋은 음식, 뭐 미식가 이런 뭐 그 우리 TV 프로를 통해서 얼마나 먹방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위를 즐겁게 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워주고 힘을 주고 육신을 영에 복종시키며 마음을 통회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흥분의 구름을 흩어버리고 정욕의 불을 끄며 순결의 진정한 빛의 불을 지핀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임직식을 하기 전에 금식하도록 했어요. 또한 침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금식을 시켰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누구를 선교사를 보낼까 이렇게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을 너희들 앞에 세우라 하고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에요. 금식할 때 주의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금식할 때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금식해야 될까요? 하고 많은 기도 중에 왜 배고픔을, 고통을 우리에게 줘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낮추는 태도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며 내 자신을 낮춘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 호의와 총애를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인죄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간음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십계명에 다 들어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예. 왜 루시퍼가 사단이 되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눈. 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앞에 교만한 눈. 그러므로 이 교만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는 금식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그 모형은 뭐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아니겠어요? 교만의 모델, 교만을 통해서 땅으로 떨어진 대표적인 모델, 그 교만한 자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타락해서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 바로 교만케 하는 거예요. 교만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게 되면 마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우리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라. 종귀의 앞잡. 그래서 여러분, 종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좀 겸손하게 했더니 그것을 권리로 알더라.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예 그냥 나를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유명한 UCLA 그 감독, 정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미식 축구를 좋아해요. 그 미식 축구의 그 감독,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 그 챔피언이 되고 나서 맨 먼저
참 체육관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비를 들고 청소를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예, 참 저렇게 성공하고 승리한 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비를 들고 체육관 청소부터 시작하는 모습에 사람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금식할 때내 자신을 낮추고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갈 때 정말 낮출 때 이사야서 58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 앞날에 서광이 비친다 이거예요.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앞날에 빛이 비쳐요. 서광이 비칩니다. 병든 자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유가 빠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리라. 병의 멍에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사람의 멍에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하는 말을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을 억누르는 문제가 있고, 질병의 그 어려운 곤고함 속에 있을 때,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거대한 산이 내 앞에 턱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서광을 비춰주시고, 멍에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한 질병의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셔서 억울함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기도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즐기는 것을 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금식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절약이 돼요. 한끼안 먹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치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 설정을 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과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떠한 기도보다도 음식을 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서광이 비춘다 이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질병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하게 되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때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은 이 금식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영이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기도의 위력을 저희들이 받고 그냥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 이러한 기도를 회방하는 그런 역사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동안 느꼈던 기쁨과 평안이 소실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반드시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악령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는 킹 제임스 흠정업 번역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마만큼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바로 악령을 내어 쫓는 여러분을 압제하고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차단된다 이거. 억제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악령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치유 기도를 할 때나 이러한 그 사역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먼저 오늘도 이 금식 기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침은 금식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시험에 든 자가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위경이 닥쳐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몸에서 어떻게 돼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위경에 처해 있는 사실을 알고 금식하도록 도전을 주는 겁니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내리누르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그 효과와 그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위기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경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개인적인 금식 기도뿐만이 아니라 미 합중국 1863년도 3월 4월 30일 날
미국 전역의 아브라함 링컨이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유일한 능력의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과 같은 그런 악랄한 이방 족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신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100년 전에 참 복음을 주시고 이 민족의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1200만 명의 성도 말로는 800만이라고 하지만 그 800만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성도가 80만 명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는 확률이 뭐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명 나오면 한 100명 정도 교회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 말을 대강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좀 프로테제가 좀 많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사실 새벽 기도도 금식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금식 기도는 나를 낮추는 기도요. 나를 겸비하게 하는 기도요.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제외되는 예외를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또한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위경 속에 있나 이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장에 2,500만 명이 참으로 이산가족을 잃고 40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는 그러한 무서운 전쟁이 왜 발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우상숭배의 결과다. 신사참배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교회가 조직적으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까? 지금 이때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잡혀가고 순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 이거. 이 나라 이 남한 땅에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역대하서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될 때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늘에서 응답한다는 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들이 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금식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교회가 전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개인의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지은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기도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앞에 서광이 비치는 것이요.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경적으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교만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징계의 채찍을 들 때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금식하며 내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가 바로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불순종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저희들의 완악함과 저희들의 타락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완악함과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 민족의 죄도 사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영토는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거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역사, 바로 우리의 민족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며 이 세계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